자, 재빈이 2의 4, 아, 2의 8이고요. 2의 7의 긴 문장들 정리하는 2의 8입니다. 자, 선생님이 지난번에 가르쳐 준거 이번에 틀리지 않겠지, 설마. 좋습니다. The fox is sleepy and hungry. The fox is sleepy and hungry. The fox is sleepy and hungry.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그 여우는 어떻니? 그 영어는 어떻니? 그렇지. 그럼 영어로 표현하면 How is the fox? Very good. 오케이. 그래서 여우의 상태를 묻고 여우의 상태가 어떻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is the fox? 했더니 The fox is sleepy and hungry. The fox가 만약에 수컷이라면 안만 길어봤자 적용해서 대답이 어떻게 될 수도 있다? 수컷이 뭔지도 알지? 네, 나.더는 필요가 없는데요. He is sleepy and hungry. He is sleepy and hungry. 더 he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he지. 만약에 암컷이라면 He is sleepy and hungry. 만약에 여우가 여러 마리인데 전부 다 졸리고 전부 다 배고프다면 전부 다 들려. 두 마리 이상인데 졸리고 배고픈 녀석들이라면 그 여우들은 the Foxes foxes are are sleepy and hungry. 어디가 틀렸나? The foxes 안만 길어봤자 they 오케이 걔들은 졸리고 아이고 물표가 여기 있어 걔들은 졸리고 배가 고파요 are they sleepy and hungry. 미안합니다 허리 빠졌죠. 예 알아가 빠졌죠 이거 왜 사갔냐 They are sleepy. They are sleepy and angry. 오, 잘했어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아까 뭐야? They 그거야? 이거 다 똑같지 않나? 똑같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예요. 비동사인데 얘는 한 마리니까 이즈고요. 여러 마리라면 the Are. foxes are가 되겠죠. 오케이.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누구가 나? He falls into a hole. He falls into a hole. He falls into a hole. He는 뭐를 안만 길어봤자 한 거예요. The fox. The fox 아무래도 수컷인 것 같아, 암컷인 것 같아. 수컷이야. 오케이. 그래서 그 구멍 속으로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그는 어디로 빠졌니? 얘를 떨어졌니?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is he falls? 오케이. 그래서 그는 이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He falls into a hole. 오케이. 그래서 into a hole의 뜻이 뭐니까? 구멍 속으로 구멍 속으로 오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래서 그는 어디로 떨어지니라고 묻고 싶다면 뭐라고요? Where is he falls? 오케이. 그래서 fall의 뜻은 떨어진다. 무슨 시예요? 하듯이. 오케이.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고 이상하게 묻겠습니까? 가르쳐 준 거예요? 처음 보는 거예요? 알려줬어요. 그는 구멍 속으로 떨어진다. 영어로 뭐고? He falls into a hole. 네, 여기서 누가 다 찾아서 그림 그려주세요. 누가? He He가 다. falls. 왜 그림이 안 그려지냐? He falls.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듯이 does. 근데 무슨 is he falls야? Is he falls라. 몇 번째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여러 번째. 이제 할때 됐다. 뭘요? 이제 안 틀리고 할때 됐다. 이 정도 틀렸으면 됐지 뭐. 이게 안 틀릴 거야. 진짜 확실해? 이게 끝. 이게 끝이야. 그래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does he fall? Where does he fall? 했더니 대답이 He falls in the hole.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 says, help me to the rabbit and the tiger. He says, help me to the rabbit and the tiger. 이는 누구 대신 왔어요? The fox. The fox. 오케이, 그래서 누가? 그는 말한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He do, 아니, she does. 오케이, 나를 도와줘.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언제를 말한 건지. 이거를 궁금하면 묻는 말 우리말로 먼저 생각해 볼까? 잘 모르겠으면. 헬미요? 그냥 바로 해도 돼요? 네. 아니야. 날 좋아서. 근데 누굴 좋아하니? 그는 말하니? 그는 말하니? 도와줘. 오늘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 누구를 말하니? 나를 도와줘를 말한다. 서로 올려요. 언제를 말하니? 나를 도와줘를 말한다. 무엇? 그는 무엇을 말하니? 헤이. 그래서 여우는 호랑이와 토끼에게 무엇을 말하니? 나를 도와줘! 라고 말한다. 서로 어울립니까? 네. 그러면 이것도 영어로 표현해 볼까요? What? Does he say to the rabbit and the tiger?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he say to the rabbit and the tiger? What does he say? What does he say? To the rabbit and the tiger. To the rabbit and the tiger. 했더니 대답이 He says, help me to the rabbit and the tiger. 됐습니까? 도움을 네. 요청했죠. 네. 오케이, help me도 하나의 독립된 문장이라고 볼 수도 있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아, 맞네요. 이 말을 듣는 상대방에게 뭐 하고 있어요? 부탁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문? 명령문. 명령문은 무슨 시로 시작한다? 하다 시로 시작해요. 그래서 help의 뜻은? 돕다. 됐습니까? 네. 어이구 잘 기억하고 있네요. But they are busy. But they are busy. But they are busy. They는 누구 대신 왔어요? To the rabbit and the tiger? To는 아닌가? Where에 대한 대답은? 아, the. The rabbit and the tiger are busy. But the rabbit and the tiger are busy. 뭐라고요? But the rabbit and the tiger are busy. The rabbit and the tiger. 한번 길어봤자. They. 개들이죠, 개들. 네, 개들. 몇 마리야? 두 마리요. 한번 길어봤자. They요. 헤이, but은 없다 치고 busy란 대답 듣고 싶어. 그들은 바쁘니? busy란 대답이 듣고 싶다고. 아. How are they? How are they? They는 뭐 대신 왔어요? The rabbit and the tiger. 그러면 토끼랑 호랑이의 안부를 묻고 그 다음에 걔들은 요즘 들어 바쁘다 라고 답해볼까요? 그 토끼랑 호랑이 어때? 걔들 바빠. How are the rabbit and the tiger? How are the rabbit and the tiger? The rabbit and the tiger are busy. They are busy. 오케이, 계속해서 The foolish deer jumps in down the hole. 예, 아까 전에 a hole이었는데 왜 a hole이 아니고 the hole로 바뀌었을까요? 아, 뭔가 하나의 구멍 속으로 들어가면 뭔가 문장이 안 어울려서? the는 아까 나왔던 걸 다시 얘기할 때 붙이는 거라 했습니다. 다시 얘기할 때요? 아. 이게 뭐 새로운 구멍에 뛰어들어간 거예요? 아까 여우가 빠졌던 그 구멍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 구멍으로 아까 나왔던 구멍이 동일한 구멍입니까? 네. 그래서 어가 도로 바뀌는 거예요. 아, 동일해서. 됐습니까? 네. 아, 그럼 이것도 기억 하나 보자. 그 멍청한 사슴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 멍청한 사슴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누가 그 구멍 아래로 뛰어내려갔니? 이렇게 될 거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뛰어내려가는 거였어. Jump 쓰니까 who doesn't jump down the hole? 자, 선생님이 지금 묻는 말 만들라고 한건 다른 묻는 말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물어보냐? 아니요. 누가 구멍 안으로 뛰어내려가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본다? Who jumps down the Who hole? jumps down the hall? Who jumps down the hole? The foolish deer jumps down the hall. The foolish deer jumps down the hole. 누가 뛰어내려가니? Who Who jumps? jumps? 그 멍청한 사슴이 뛰어내려간다. The foolish deer. 점스. 딴 걸로 와, 저쪽 걸로 왔어. The foolish deer jumps down the hall. 다른 묻는 말하고 뭐가 달랐나요? 여기 다른 문장은 이렇게 하다시 뒤에 s가 있으면 그거를 풀그 does로 does를 꺼냈는데 얘는 does를 안 꺼냈어요. 왜 그럴까요? Does who jump down the hole? 그 규칙대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 규칙대로 하려고 그러면. 근데 묻는 말에서는 여섯 가지 질문이 대장이야. 대장이 제일 앞에 있어야 돼. 그럼 얘가 튀어나왔다가 얘 쳐다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 들어갈게요. 이리 쭉 들어갑니다. 그럼 다시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네. 네, 이걸 보고 문장의 주어가 궁금할 때라고 합니다. 문장의 주어. 다른 말로 하면 뭐가 궁금하냐? 누가다 해서 누가가 얘가 궁금할 때는 얘가 대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던 녀석이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jumps down the hole? Who jumps down the hall? 했더니 대답이 The foolish deer jumps down the hole. Who jumps down the hall? The foolish deer jumps down the hall. 네, 그래서 쓰기 시험 친 것은 좀이죠? He falls into a hole. He says, "Help me!" to the rabbit and the tiger, but they are busy. The foolish deer jumps down the hole. Okay, perfect. 민성이 하던 거 일시 중지하고 오세요.